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체스 영상 하나를 봐서 그걸 좀 공유를 하고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아마겟돈 챔피언스 시리즈라고 하는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좌측에 보고 있는 것처럼 일단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독일을 그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대회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쟁쟁한 선수들 많이 출전을 했죠. 그러니까 딱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세계적인 체스 플레이어들이 일단은 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 보듯이 일단 여러 대륙에서 일단 예선전을 거치고 나서 이제 베를린에서 결승을 하는 그런 형태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일단 아마겟돈이 좀 중심이 되는 그런 뭔가 좀 특성을 가진 대회라고 할수 있고요. 일단 보면은, 지금 이 결승전이 9월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계속 대회가 있고 나서 이제 결승전은 독일, 베를린에서 9월에 열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회는 올해 지금 3월이니까 챔피언스 시리즈 아메리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나온 영상 하나를 이제 봤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회 자체는 일단 그 블리츠 대회고요. 3분의 2초로 이제 대회를 진행하고 거기서 이제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에 바로 이제 아마겟돈 타이브레이크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일단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쟁쟁한 선수들 일단 면모가 보이고요. 근데 딱 봤을 때는 히카루랑 칼스는 좀 섭외가 안된듯 보여요. 그두 선수는 워낙에 또 바쁘기도 할 텐데, 일단 이 대회에는 섭외가 안 됐고, 그 외에 뭐 웨슬리 소나, 뭐 두보프, 뭐 두다 같은 굉장히 좀, 속기에 또 강한 선수들이 일단 좀 포진을 하고 있어요. 자, 베를린 뭐 스튜디오 모습도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일단은 이런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경기 하나를 볼 텐데, 일단은 경기 보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봤던 영상부터 좀 공유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앤드류 탄과 레이니어 도밍게즈의 이제 아마겟돈 경기고요. 자, 102 5분, 흑이 4분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경기였어요. 자, 근데 아마겟돈 경기 특성상 또 이제 증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단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경기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서로 간에 뭐 10초 남짓밖에 없는 그런 일단 급박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102 비폰이 있으니까 훨씬 유리한 그림이죠. 자, 마지막으로 백랭크 뒤쪽으로 침투하면서 체크메이트 위협을 노리지만 백이 룩을 희생하면서 자, 퀸을 체크와 함께 만들게 됐고, 자,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백이 유리한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뭐 양손 다 쓰고 있고, 뭐 지금 제대로 된 칸으로 이동도 안 하고 막 넘어지고, 자, 그리고 나서 결국 백이 1초를 남기고, 시간으로 승리하는 자, 그런 그림이 됐어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제 앤드류 탕이, 아마겟돈에서 이제 10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자, 요 경기 또 이제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좀 궁금하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를 보자면 앤드류 탕이 일단 D4, 그 다음에 런던 시스템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속기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런던 시스템이 나오는 건 조금 자연스럽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자, 흑은 비숍을 빠르게 꺼내는, 그러니까 런던 시스템을 따라하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게 C3보다는 C4로 올라가는 게 이제 백이 조금 더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C4로 올라가면서 곧장 긴장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비숍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퀸이 B3로 나가면서 위협을 걸죠. 자, 이렇게 되면 퀸 B6로 막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건 잘 알려져 있는, 이제 뭐랄까요, 실수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게 C5에 당하면서 이제 퀸 교환이 강제가 될 겁니다. 지금 B7에 대한 압박이 있고 C7 칸이 잡혔기 때문에 그 교환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러면 더블 폰이 일단 생겼지만 A5이 확보가 되면서 당장에 나이트 잡고선 폰 잡는 이런 이제 위협도 있고 그 나이트가 나가고 그다음 뭐 A6로 B5 칸을 잡아도 어차피 핀이 있기 때문에 곧장 B5로 올라가면서 이건 백이 주도권을 일단 가져갈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퀸이 B6로 따라 나갈 순 없고 그러니까 조금 수비적으로 일단 그 이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흑이 나쁜 것이냐?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게또 비숍을 밖으로 꺼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폰 구조 잡았을 때 비숍이 밖으로 나갔다? 요거는 이제 좋은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티기만 하면 이제 좋은 또 이제 아마겟돈 경기다 보니까 일단 최대한 좀 견고하게 이제 플레이하려는 일단 그런 이제 생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서로 간에 기물들 전개가 되고요. 자, 룩을 C1칸에 배치를 하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같은 이제 열에 이제 퀸과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 D5 칸에 대한 어떤 이제 수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면 교환하고 나서 나이트가 이렇게 이 C파일을 열면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일단 수비가 필요하고요. 지금 캐슬링으로 대응을 하죠. 자, 지금 잡고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그 C열을 개방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캐슬링을 통해 가지고 그 퀸이 지켜졌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퀸을 희생하고 들어간다고 해도 어차피 이제 지켜지니까 이건 이제 흑이 승리하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들어가진 못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H3, H6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비숍이 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나이트가 H열로 이동하면서 이 비숍과의 교환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서로 간에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뒤쪽으로 빠질 수 있는 자, 그런 일단 공간을 확보를 해두죠. 자, 서로 간에 일단 전개가 되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흑은 A5로 퀸 사이드 쪽에서 확장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D5 칸은 강하게 잘 지켜져 있는 자, 그런 모습에서 일단 퀸 사이드 쪽에서 공간을 잡으려고 하죠. 자, 백은 교환하고 나서 나이트 E5로 올라가면서 이제 싸움을 겁니다. 그러니까 백은 이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먼저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이제 입장인 거죠. 자, 비숍이 돌아오면서 D5 칸을 한번더 수비를 해주고요. 나이트가 교환됐을 때 지금 이 나이트와 비숍이 바통 터치를 하면서 D5 칸을 한번더 수비를 해줬습니다. 자, 비숍이 가면서 이제 폰에다가 압박을 거니까 나이트가 돌아와서 이제 수비 한번 해주고요. 자, 나이트가 A4로 가면서 이 어두운 칸 공략하려고 하니까 자, 나이트가 따라가죠. 지금 백의 나이트가 D5 칸에 대한 압박을 조금 풀어줬기 때문에 지금 나이트가 돌아가면서 상대를 막아세운 모습이고요. 나이트가 돌아가니까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흑은 무승부로도 괜찮다라는 자, 그런 입장인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이트가 가면 쫓아갈 거예요. 자, 백이 비숍을 넣어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나이트를 제거하고 나서 D5 칸 노리려고 하니까 자, 룩이 가서 여기를 수비를 해줍니다. 자, 나이트가 A4로 가니까 다시 이제 나이트가 쫓아가겠죠? 자, 쫓아가면서 어두운 칸들 이제 수비를 해줬고요. 자, 백은 비숍을 빼면서 이제 상대에게 차례를 넘겨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흑도 차례를 넘기면서 뭐한 수를 뭐 버텨볼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또 D5에 대한 압박이 또 풀렸으니까 뭐 룩이 이제 다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비숍이 이제 뒤쪽으로 빠지면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버는 것도 방법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레니어 도미닌게즈가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B5를 밀고 나가면서 퀸 사이드 쪽 확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A4까지 연계하면서 자, 퀸을 밀어내죠. 자, 이렇게 되면 C6 폰이 좀 약점이긴 한데 이 부분을 일단 나이트를 전개하면서 나이트 C4로 일단 응수를 해요. 자, 나이트가 뒤쪽으로 빠지면서 일단은 시야를 개방하니까 나이트 C4로 요 앞을 막지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B4의 움직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제 세미오픈 C파일에서 백이 좀 압박을 걸수 있는 그림이 됐어요. 자, B3로 올라가면서 교환하고요. 자, 이러면 나이트가 일단 밀려나게 되는데 나이트가 뒤로 빠지게 되면은 이제 뒤에 있는 이제 폰이 잡혀버리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어떤 이제 전술적인 좀 플레이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여기서 이제 도밍게지는 비숍 F5로 풀어갑니다. 굉장히 이제 영리한 이제 플레이라고 할수 있죠.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퀸이 어디론가 도망가면 결국 이 C열에 대한 압박이 풀리는 거고, 그러니까 퀸이 여기서 C3칸 가면서 이제 나이트 밀어내고 뒤에 폰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흑이 룩 A3를 통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오픈 파일을 일단 흑이 이제 잡아가면서 또 플레이를 해요. 이러면 폰이 이제 핀에 걸렸기 때문에 일단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퀸이 A6 이제 오픈 파일 완전히 확보하면서 이제 흑이 이퀸 사이드 쪽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비숍이 왔을 때 자, E4로 응수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비숍으로는 못 잡죠? 비숍으로 잡으면 여기서 비숍 교환하고 나서 여기는 나이트를 잡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폰으로 잡으면서 자, 비숍에 대한 일단은 압박을 걸게 되죠. 자, 백은 상대 폰을 일단 잡고 들어갔고요. 자, 도밍게즈는 나이트를 D6칸에 배치해서 일단 최대한 김을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비숍에 압박이 들어갔고, 지금 나이트가 비키면서 C열이 개방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C6 폰을 잡을 수 있다고 해도 결국 상대한테 여기는 D4 폰을 내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숍이 교환되고 나서 이제 폰을 잡는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퀸 교환하고 나이트가 요 폰을 잡게 되면 자 이거는 모든 압박이 풀리게 되죠. 그 나이트까지 교환되고 난다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백이 어떠한 우위도 주장할 수 없는 자 그런 그림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술적으로 자 앤드류 탕이 이제 한 번에 전술을 거는데요. 자 비숍으로 나이트를 잡고 들어가요. 자 이렇게 되면 F5 비숍에 대한 이제 수비가 부족해지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비숍을 잡을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이스로 먼저 밝은색 비숍을 교환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퀸에 대한 공격이 들어갔으니까 백이 이 비숍을 지킬 수는 없고, 자, 일단은 비숍을 잡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흑의 고민인데, 지금 여기서 비숍을 바로 잡고 싶지만, 문제는 C6 폰이 잡히거든요? 지금 앞서부터 약점으로 드러났던 지금 폰이 결국 하나가 뺏기면서, 요거는 이제 백이 어떤 기무 우위를 가져가는 자, 그런 상황이지만, 근데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폰을 하나 희생하고 싸우는 게 최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D파일에서 상대 폰 압박해주고, 뭐, 비숍이 돌아가서 이제 협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 흑이 A파일을 잡아놨기 때문에, 요런 이제 활동성을 이용해서 이제 충분히 좀 이제 견뎌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근데 실전에서 요런 수를 두기는 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드문게즈는, 자, 룩으로 비숍을 잡고요. 자, 측면에서 일단 약점 폰을 수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비숍이 이제 그 잡히는 거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듯 보여도 근데 흑한테는 전술적인 플레이가 하나가 있어요. 자, 룩이 E6로 와가지고 이제 포크를 걸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나이트를 데려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김을 균형을 맞출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수가 더 있었죠? 자, 백한테 이제 비장의 무기인 D5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폰을 뺏기게 되는데 근데 앞서 비숍을 살렸던 자, 고상한 거좀 다르게 이러면 이제 백한테 통과한 폰이 완전히 넘어가거든요. 폰을 전진한다 그래도 어차피 잡힐 테고, 지금 교환하게 되면은 지금 뒤에서 이제 퀸이 잡히는 거니까, 상대에게 이제 폰을 내주면서 일단 좀 싸워야 되는 좀 이제 불리함을 안게 됐어요. 흑은 압벽을 풀어내기 위해서 퀸 교환부터 하자고 들어가는데요. 자, 근데 그럼에도 일단 통과한 폰이 만들어지는 거는 일단은 좀 막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룩엔딩이었다 그래도 사실 조금 그 위험한 부분은 있긴 했지만, 이게 더블 룩엔딩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통과한 폰의 위력이 더 높아지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른 룩 하나로 지켜놓고 나머지 룩으로 상대 킹을 위협한다거나 좀 헤집어 놓을 수 있는 자 그런 기회가 생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은 흑이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룩이 가서 일단 압박 한번 걸어주고요. 자 백도 이제 다른 폰 위협하죠. 그러니까 빨리 여기다가 그 압박을 걸어놔야 이제 룩이 지키고서는 다른 폰 잡는 그러니까 이런 걸좀 막을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계속 압박을 한번 걸어줬고요. 자 자신의 폰 수비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은 자신의 이제 킹사이드 쪽 폰을 올려가지고 다른 약점을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체스에서 그 엔드게임에서 승리하려면 이게 두 개의 약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약점이 아니라면 하나의 약점, 그리고 하나의 강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우위가 있어야 이게 이제 승리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자, 그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백이 이쪽 그 퀸사이드 쪽에서 통과한 폰이 있으니까 게다가 상대 폰도 약하고, 이렇다는 건 이제 하나의 그 이점이 있다란 뜻이고, 이제 다른 쪽에서 어떤 상대 약점이나 혹은 이제 자신의 강점이 생기게 되면, 이건 백이 승리하는 그림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이제 통과한 폰이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백이 바로 이제 승리하는 그림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백이 이제 킹사이드 쪽에서 확장을 합니다. 지금 이폰 때문에 흑의 기물들이 묶여 있고, 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킹도 지금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 그걸 이용해가지고 백의 킹이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이동을 하죠. 지금 좀더킹 포지션 잡으면서 일단 상대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요. 자, 체크 걸어 놓고 나서 킹이 들어가서 F7칸을 위협을 합니다. 지금 한쪽에서의 그 우위를 가졌고, 지금 다른 쪽에서 약점을 공략하고 있다 보니까, 자, 요거는 이제, 백이 조금 기분 좋은, 조금 더 유리해지는, 자, 그런 상황이 됐죠. 자, 킹이 이동하면서 룩을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5를 이제 조금 더 이제 활동적으로 쓰려고 하죠. 자, 룩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비프폰에다가 압박을 넣어줬고요. 자, 지금 흑이 폰을 하나 잡을 수 있다고 해도 지금 잡힐 폰이 지금 두 개거든요? 자, 이건 동가 교환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F5로 이제 체크로 한수 벌어놓고 이제 폰부터 교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폰 잡고 상대한테 내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전히 폰이 하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폰을 최대한 교환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무승부로 이제 향해 갈 수가 있는 건데 자, 근데 사이스로 이제 룩 체크가 들어옵니다. 자, 룩 체크가 따라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폰 회수했을 때 자, 이제 룩 엔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근데 지금 바깥쪽에 이 통과한 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백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자, 그 포지션으로 향해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룩 체크 넣고 나서 이제 계속 비폰을 올리는 자, 그 과정이죠. 자, 흑이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뒷공간 들어가서 체크메이트 한번 노리는데 이제 앤드류 탕이 자, 룩 체크 걸고요. 자, 그 다음 퀸을 만들면서 완전히 승리한 포지션으로 가져갔어요. 자, 그 다음에 체크 걸고 여기는 폰부터 먼저 회수하고요. 자, 룩이 와서 일단 핀에 걸지만 결과적으로 교환된다고 해도 지금 백한테는 통과한 폰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백이 승리한 그림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 이제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막 서로 간에 막두손다 쓰고 뭐 시간도 막 1초 2초밖에 안 남고 자, 그래서 이제 뒤는 굉장히 좀 어질러지긴 했지만 네, 일단 그 공식적인 경기 기본은 여기서 끝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요. 아마겟돈 경기의 그 처절한 측면을 되게 좀잘 보여준 자, 그런 경기, 자,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공유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저도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이 대회에서 앞으로도 좀 재밌는 경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또 이제 있게 된다면 제가 또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